어디서? 짜고 치는 게 아로. 사실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 대한민국 각설이 중에서 노래를 제가 제일 못해요. 근데 오로지 그냥 잘생긴 얼굴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우주 최강 미남이야. 왜 웃고 그래? 어? 아니 근데 저 누님 이 정도 생기면 잘생긴 거 아닌가? 네, 사실 자랑은 아닌데 생긴 게 이 정도인데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더 잘생겼거냐. 내가 보여줄 길이 없네. 자,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 우리 평행선으로 해서 자 신명나게 자 선호곡 한번 사람들 모이시라고 달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난타로 해서 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만 자 박수와 함성.
아, 괜찮았어요? 아니,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네? 닭쓰리 생활 한 25년 정도 하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합니다. 근데 내가 좀 특별한 게 있어. 잘생긴 놈이 이 정도 하니까 좀 특별한 거야. 못생긴 새끼들이 해봐야 표시가 안 나는데, 네, 유난히 좀 잘생긴 놈이 하니까 좀 튀어 보이는 거야. 누님, 내 말 맞죠? 아니, 근데 우리 누나도 왜 세 분만 쪼르륵 앉아있냐? 얼굴이 이쁘고 그냥 몸매되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자도 하나도 없이 왔냐? 저 옆에 애들이 승질빼기가 안 좋은가? 그 뒤에 저기 형님들 두 분 앉아있는데 내가 부킹시켜줄까? 안 해도 돼? 알았어, 저 누나 고장났구나. 아이, 그래, 내가 뭔 얘기를 하고서 고장나는 옆에 애들 데리고. 그래도 우리 소유산이요. 이 처녀 총각들이 너무 많아. 어? 다 보면 다 처녀 총각들이잖아. 문제는 30년 전에 고장나가지고 문제지. 어? 고장난 처녀 총각이 아직 모이는 곳이 우리 소유산이야. 아이고, 아무튼, 어? 우리 저 90 넘으신 우리 총각님 계시잖아. 이 아버님은 40년 전에 고장난 우리 총각.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근데 아버님,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단골이에요. 저기 아침 7시에 와서 자리를 꼭 저기 앉으신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어떤 젊은 놈이 여기 앉길래 우리가 두드려 펴가지고 보냈어. 여기 92세 우리 아버님 자리인데 네가 여기를 왜 앉느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 여기 여기는 지정석이 있어요. 여기는 최소 90세 이상 되신 분들 맞는 자리요. 그리고 혹시 누님들 일찍 왔다고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자, 이 방에 시작한 거 저기 한번 갑시다. 저기 창구 좀 하나 주시고. 제가 해주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거라서 좀 북좀 쳐야 되고. 그지가요, 사실 사법고시보다 힘들어. 왜냐면 사법고시 보는 놈들, 판사, 검사 이런 새끼들은 법공부만 해야 되잖아. 우리 거지들은 장부도 쳐야지, 무슨 어? 북도 쳐야지, 역가이 쳐야지, 깽가리 쳐야지, 신곡나면 노래도 배워야지, 가끔 밤에는 거시기도 쳐야지. 이게 이제 사실 힘들어. 이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데 각설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고 씨. 좀 올려줘. 어? 내가 너보다 키가 좀 크잖아. 어? 그렇지. 좀 올려서 꺾어줘. 아이고. 그리고요, 여기 세팅된 이게 장구 따위가 사실은 남자용이 아니라 이 옆에 애들 여자용이에요. 여자용. 어? 이거보다 좀 높아야 장구가 치기 쉬운데 얘 쫄딱 말하잖아. 이거를 놓고 내가 장구를 칠래니까 내가 거시기 그냥 쇠가 빠지네. 쇠가 빠져. 아이고. 다리를 돌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자, 신나는 곡으로 자 건배로에서 잡초까지 한번 달려보는데, 격려차. 어? 여러분들 박수 소리만 있으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 번 빠짐없이 박수와 함성 가자. 어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아 힘들어. 아 괜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술도 사시고 아침도 사시고. 아유, 우리 형님 쫓겨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뭘 못해. 책임져. 아, 책임져.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죠. 사실 아, 저같이 젊은 놈이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 안 치고 그죠? 어? 그러지 뭐. 네. 아무튼 인생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유 남들이 보면은 이것이 그 신고 들어가요. 빙글었다고. 아버님 순수하게 주신 거 맞죠? 아니 요즘 세상이 뭐가 무섭냐면 우리가 연습을 공연하면 옷도 좀 팔고 어? 아버님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가서 입주를 한 번씩 옷을 주시다 보니까 야 연 말고 다른 거 아이고 형 오셨어요? 연 말고 다른 거 없냐 해서 우리가 복분자 팔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칫솔도 좀 팔고 뭐 공연 중간이고 했는데 이런 게 신고가 들어가. 뭐라고 들어가냐면 저 새끼들 장사꾼이라고. 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팔아봐라. 여섯 100개를 팔아가지고 3,000원씩 팔아봐야 예? 얼마야? 30만원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고 사냐고. 어? 공연비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예? 열심히 살고 기름값을 해야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박수 한번 쳐봐. 예. 그냥 예. 열심히 한다고 하나씩 갈아주시는 거고 하는 거 재미삼아서 파는 거지. 하루 종일 공연만 하면 재미가 없어. 옆 파는 것도 옆 장수가 옆 파는 공연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건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번영에서 어머니들 즐겁게 해주라고 저희를 불렀지만은 중간중간 옆도 좀 팔고 하는 거는 그냥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냐? 대답이 좀 이쪽 알았냐? 그래 알았다 하면 되잖아. 알았냐? 예, 네, 제가 장사꾼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말에요 전화가 와요. 뭐라고 오냐면은 예? 동부천서부터 여기 요즘 뭐 행사가 많아. 어? 야 니네들 한번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어? 근데 얼마 줄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 다섯 명이 오면 우리는 40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 어? 아니 기름값하고 음향장비를 가지고 대가리를 해봐봐. 얘네들 하루 가서 공연을 하면은 4,50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4,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 가. 왜 안 가냐면은 우리가 매주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지금 많은데 돈 몇 푼 더 준다 해가지고 저기 행사장 가서 공연을 하겠어? 어?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그러니까 아버님 너 지금 돈 들고 있지 마라. 신경 쓰여. 줄 것 같으면 빨리 줘. 어, 빨리 줘. 빨리 줘. 아이고. 아니 돈을 들고 있어야 여기 세종대왕이 맞바 까졌네. 어떤 분들, 야, 저 새끼 열심히 했는데 만 원짜리 하나 줍다 하시는 분들 있어. 그래가지고, 주머니가 만 원짜리를 놓고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막 이걸 막 대가리를 막 문대. 아, 그러다 보니까 막상 받으면은, 이거 세종대왕님인데, 어? 가끔 보면 서산대사가 돼 있어. 대가리가 그냥 없어져 버렸네. 야, 편안히 생각하시고, 공연하시고, 구경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우리, 저기, 어, 나만 좆빠질 수는 없고, 저 옆에 있는 애가 오늘 끝을 보자, 저것들. 어, 야, 여기 어디 갔냐? 삐쩍 맞는 일 하나 있잖아. 응? 어? 야, 그만 팔아. 너 때문에 소문나는 거 있잖아. 저녁에 부석에서 엿을 얼마나 팔고 다니는지, 그냥. 너 때문에 민원 들어가는 거요. 아이고, 환장하고 있어. 저 이쁜 년이 다니면서 엄마들, 아버지한테 엿을 얼마나 팔아 지키든지, 응? 아이고, 소위 사람은 엿 먹으라고 지랄하는데. 야, 그만 팔아! 이씨, 야. 내가 저거를 잘려든지 해야지, 저게. 야, 너 좀 그만 팔고 들어와, 너. 엿이 맛있어. 어, 사실요. 어, 사실 예전에는 엿 장수가 찾아다녔잖아. 골목마다, 집 앞에까지. 예? 마을에 가서, 어, 가위 치면 엄니들이, 어, 휴지에서부터, 뭐, 폐 비닐로에서, 어, 옛날에 그 사료푸대 같은 걸 갖다 주면 엿을 줬는데, 요즘은요, 드시고 싶어도, 저희가 사실은 이 포장된 엿도 있어요. 포장이 탁 돼서 요즘처럼 한나랑 그렇게 사탕처럼 포장이 돼 있는데 그걸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맛 그대로 어?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로 탁 쳐가지고 잘라서 어? 그리고 우리 제품이 뭐냐면은 어, 엿질금이 들어가 있어요. 엿질금이 들어가 있어서 어,
지금 가래 해소에 좋아요. 그래 가래를 녹이는 효과가 있고 해서 아버님들에서 그래서 저희는 옛날 전통적으로 엿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분들만 판매를 떠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식회사 각설이 여기 오셔서 엿 하나 줘 그러면은 됩니다. 야 너 그만 팔아 어디 갔어 얘. 야 너 그만 팔아냐 빨리. 아이고 너 때문에 저기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염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못 오겠대. 얼마나 구석 여섯 팔려 다니는지. 아버님들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버님들만 저기 이쁘다고 하니까 저기 환장을 하고. 야 저거 빼는 우리끼리 놀자. 네. 자 우리 난타 한번 갑시다. 난타. 우리 이제 이 북과 장구나 깽가리나 쇠소리는요. 우리 아버님들 오면 건강하시라고. 자 지금부터는 자 난타로 여러분들 모시는데. 자 우리 그만 팔아. 너 잘 됐다. 깨피지 마. 이거 난타 치기 싫으니까 이거 팔러 다니고 지랄을 저래. 여기 올 때 여기 와가지고 소위산에 와서 10kg가 빠졌어. 여기 아버님들 다 아시죠? 우리 미연이 품바님이 옛날에는 약간 뭐라 하더라 그거? 글래머 이렇게 약간 살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3-4개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기 마른 장작도 아니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열심히 해보라고. 자 난타고 가는데 자 한도 빠짐없이 자 함성과 박수 가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흥이 안 나냐? 지랄하고 2년들이 오늘 생리가 터졌나? 방댕이 흔드는 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이씨 나 향단이가 배가 아파? 사실은 우리 향단이가요 임신했어요. 어제 저녁에 임신하고
우리 금왕수 품바님은 그저께 임신하고 제 미연이는 고장나서 임신 못하고 전녀는 오늘 임신할 거야. 아니 혹시 아버님 중에서 저기 우리 저기 물만두 있잖아. 만두 품바님 임신시키고 싶은 분 들어 한번 들어봐봐. 없어? 임신시키고 싶은 거 없어? 진짜 없어? 그 하긴 그래. 우리 아버님도 고장나가지고 임신 하고 싶대도 되게 답이 없네. 내가 어떤 아버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내가 인마 나이는 지금 80인데 그래도 시작하면 한 시간이래.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옆에 저기 사모님 오셨길래 아버님이 시작하면은 한 시간이래.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한 시간이래요? 그랬더니 세우는데 59분이래. 세우는데 59분이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딸랑딸랑 누구 아 똘마니 똘마니님 아니 직접 오시지 이번에 자 우리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요 방송이. 그래서 소유산이라는 이 명소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가끔 고생한다고 직접 와서 박수는 못 쳐주고 엿을 못 쏴주지만은 이네들 고생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와서 협찬을 해줘.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우리 똘마니님. 예. 아주 이름도 기가 막혀요. 똘마니님. 요즘 말은 별명이라고 하잖아요. 똘마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하다. 약하니까 왕타령 가자. 어제 분위기 좋더라. 아 어제 왕타령 했더니 아버님들 막 겁나게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지금부터는 자 왕타령을 가죠. 왜 대가리를 떨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는 그 옛날 우리 타령 있잖아요. 각설이 타령을 가지고 자 신명나게 출발해 볼랍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봐주세요. 함성과 박수 가자. 날이
야, 그 다시 넣어줘, 다시 넣어줘.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형님, 그거 나 준 거지? 향단이 준 거 아니지? 아, 물어봐야 돼. 또 뭐라고 그래요? 아, 아이고, 고마워. 아, 요즘 날로 먹는 재미가요, 솔솔해요. 네, 저 옆에 애들 막 쇠가 빠지게 시켜놓고서 돈은 내가 다 먹는 거야. 저기, 네? 그래, 그래, 그, 배터지, 얘네들, 내가 다 압수. 다 내 거요. 누나, 저기, 저기, 거기는 5만원짜리인데. 아, 두 개, 아이, 네. 아이고, 여기다 감춰놔야지. 제가 돈을 이렇게 받아도요, 다 뺏겨, 사실은. 네? 나가자마자 센터당 해가지고 10원 한 장 냉기자고 인연들이 다 털어가네. 에이, 다시 한번. 아, 저는 괜찮은데요. 우리 고생한 우리 여자 우리 다른 분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 일단 소생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는 노래 몇 곡만 더 들려드리랍니다. 우리 아버님들 보니까 이 최신식 노래를 부르니까 아버님들이 저 새끼가 뭐 하려고 멀뚱멀뚱 쳐다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던 노래가 있어. 뭐냐면 유정철래. 제가 저기 예산에 가면은 삽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오일장이 딱 들어서는데 그 장날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비계 안주. 네? 거기 그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은 예전에 보는 우리 곤달자리라고 그죠? 곤달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한 잔을 막걸리 한 잔 딱 드시고 오면서 부르던 노래, 가련다 떠나련다, 유정철리로 해서 18세 순위로 해서 제가 한 노래 누이까지 세 곡을 불러드릴게요. 요 부르는 동안 여기 이제 이쁜년 있잖아요. 내가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팬들 다 과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거 팔지 말고 여단밖에 네가 살살 가서. 그리고 얘네들은요 저기야 미연아, 저기 아버님들이 슬그머니 엉덩이 만질 수도 있으니까 엉덩이 만지면은 만원어치 사야 됩니다. 뭐 말씀드려. 혹시 저기 가슴을 만지는 분들 있으면은 그거는 5만원어치 사야 됩니다. 꼭 말씀드려라. 알았지? 그 가만히 있어. 막 정색을 해줘. 아버님 왜 그래 이러고 하지 말고. 아니 아버님 우리 그냥 이뻐서 그러는 줄 알고 엉덩이를 살짝 대드려. 만지기 편하게. 자, 제가 신나는 노래,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는 노래 한 세 곡 한번 달릴 동안 자 우리 애들이 여단씩 파는데 괜찮죠? 대답이 괜찮냐? 내는 뭐 괜찮다 그러면 괜찮냐? 그래. 네, 안 사도 돼 그냥. 저도 우리도 쉬어갈 겸 옆팔면서 좀 쉬어갈 겸 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자 유정철이로 해서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는 노래 한 세 곡만 달려봅니다. 박수!
Thank you.
들어가 들어가. 에이, 내 잔잔한 노래 해볼랑 해야지 누나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요, 혹시 저기 제가 이제 몇 곡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근데 혹시 저기 듣고 싶은 노래 없을까요? 저 새끼가 생긴 건 이래도 이 노래를 한 곡을 꼭 신청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중에 없어요? 없구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곡 해야지. 아이고 우리 아버님, 아이고. 야, 땀도 너무. 아, 그렇지. 나 지금 몇 개월 만에 땀 흘리고 일하고 있네. 아이고, 그래도 두 바퀴. 아버님, 아이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그지들 보면서 박수 치고, 예? 스트레스 조금 해소가 되셔가지고, 그래도요 세상에 가장 큰 병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폐암은 5년간대 그래도 그런 거 암 걸려도 몇 년은 살잖아. 스트레스로 한 방에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와서 박수 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셨다면은 그거 역값 한 거요. 안 그리요? 그리요? 그리. 자, 그래서, 자, 우리 신청곡 두 바퀴 한 곡 불러드리려고, 두 바퀴. 자, 삶은 공연도 그래요. 우리 공연자가 있으면은 박수 쳐주는 아버님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노래하는 내가 있으면은 응원해주는 어머님도 있는 거예요. 자, 박수!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신청곡들한테 한 거야. 내 매니저가 신청했어, 매니저가.
매니저가 신청한 노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치, 우리 매니저. 야, 너밖에 없다. 우주 최강 미남, 각설이 무대포. 사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 나는 품바가 아니다. 나는 엿장시다. 저는 항상 인생을 엿장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 왜, 우리 각설이 분들도 몰라. 야, 니네들이 품바 하는데 품바가 뭔지는 알고 품바 하느냐 물어봐. 근데 품바라고 하는 것들이 품바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여. 예전에는 엿장사 했다가니 조금 하니까 각설이, 그때부터 의미가 부여되더라고. 뭐냐면은 각설이는 깨울질까게 말씀설자 옹기리자,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좋은 얘기, 나라님 흉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 깨우침의 말을 이리저리 옮긴대가지고 각설이고, 품바가 뭐냐면은, 우리 공연장 가잖아. 품바는 딱 한 가지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각설이 타령하면서 밥얻어 먹으러 다닐 때, 지금이야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뭐, 땡가리가 있지. 거지 새끼들이 어디고, 이런 게 어딨어. 기껏해야 바닥 깡통 있잖아. 바닥 깡통. 그거 두드리면서 동냥을 해러 다니는 거로. 다니면은, 앞에 가는 놈이 대장이잖아. 각설이 타령을 한 곡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허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어저께 왔던 각설이가 염치도 없이 또 왔어. 어허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 보니 앙살. 그만하자. 까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각설이 타령을 하고 다니는데 깡통 있는 놈은 깡통이라도 두드리잖아. 밑에 있는 놈들은 깡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설이 타령에 박자를 맞추는데 어떻게 하냐면 입방구 소리라고 해서 품바 그래서 그 품바 입방구 소리가 어원이 돼서 지금은 우리 같은 이 거지들 각설이들을 포함해서 품바라는 칭호로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얘기 있으면 박수 한번 쳐봐.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이게 품바라는 게 이게 한문인지 영어인지 뭐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아, 저놈들이 옛날에 동양할 때 품바라고 이게 이 박자를 맞추던 게 어원이 돼서 이제 품바가 됐구나. 이 정도 내가 가르쳐서 우리 소일이라 오신 분들 오늘 저 일당 했네. 그죠? 좋은 거 배웠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우리 아버님들, 아버님, 저기, 이연이 주려고 나온 거 아니야? 나 주는 거 맞아?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날이 있네? 웬일이야. 앞으로 공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님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다는 것이 화가 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나이를 먹는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네? 인생이 이제는 익어갔구나. 사과가 예? 열릴 때면 푸른 사과가 열려서 나중에는 빨갛게 아름다운 사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익어갔구나 생각하시라고 제가 화나지 마시라고 나이가 드신다는 것이 화가 나 한 곡 띄워드리랍니다. 박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나이가 나를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면 구름과 예를 들면 되죠. 세상을 떠다니면 된다. 늙어가는 바람에 창피한 일로 가면 돼.
되지, 형. 아, 젊었을 때는 누가 와서 시비를 걸으면은 이 새끼가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 막 싸움박질 하고 왔잖아. 근데 이제 연륜이 되시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든가, 에이, 그래. 너 잘났다, 이 새끼야. 말잖아. 예? 자, 이거 가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이나 뭐 우리나라가 국방력으로 세계에서 6위고, 어? 뭐 OECD 뭐 11위 국가가 됐는데, 사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진짜, 우리 아버님들 진짜, 그래, 우리 초급무피에, 예? 우리가 진짜 풀뿌리 먹고 살았어요. 보릿고개 넘겨가면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고생하니까 우리 같은 젊은 놈들이 그나마 지금 먹고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무튼 요즘 젊은 놈들 그런 걸 모르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청춘을 다 바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 노래 한 곡 더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할까? 제가요, 저도 생긴 건 이래도 내가 노래가 있어. 내 노래 한 곡 하려고, 내 노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왜 고민이 많은가 했더니, 내 거라는 욕심이 많으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다는 노래 한 곡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들도, 저기 우리 누님들도 잘, 서방님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잖아. 아, 어디 가서 몸보신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 편하게. 그지? 그래야지 뭐, 계속 마누라도 내 거, 뭐 서방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인생이 자꾸 슬퍼져.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생을 살면은 또 화낼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저것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내버렸어. 저것들이 우리 집, 어젯밤에 집에 두는 년이 하나도 없는데, 저것들. 죽여버렸대. 아유, 참. 아무튼, 니네도 그러다 걸리면 뒤진다, 예? 그래서 내 것이 없다는 노래 한 곡 하려고. 아, 그리고 저기,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경리 아가씨 데려온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너무.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내 것이 없네 한 곡 띄워드리고, 자, 대한민국 최고의 본방, 음악수 본방에 나옵니다.